리스본을 떠나 아베이르로 향하는 버스 안. 갑자기 모두 웅성웅성거리길래 봤더니 이렇게나 선명한 무지개가 보였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또렷한 무지개는 처음 봤습니다. 여행 막바지라 힘들고 한국에 돌아가 미래를 준비할 생각에 고민도 많았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늘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베이르 도착해서 짐을 끌고 숙소 찾아가는 중. 가다가 검색하면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사람들만 없어 엘리베이터가. 왠지 여기저기 속가 있어. 속 먹어야 되나봐. 나의 숙소를 소개하도록 하지. 와, 너무 예쁘다. 바로 이 앞에가 트레인 스테이션, 앨범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잡았지? 와, 예쁘다. 그리고 저기 5번이 내 방이야. 예쁘다. 이거 봐. 너무 예쁘잖아. 아, 그걸 못 보다 천장이 높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리셉션. 되게 친절한 친구가 있었어. 이게 내가 가져온 아베이르의 첫인상이야. 진짜 작은 도시인데 이런 도시 많이 와봐서 아는데 그 여기 보이는 하얀 건물이 내 숙소야. 여기 온 이유를 까먹을 뻔했는데 배 간다. 배 진짜 크다. 베네치아 거 두세 배는 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운하가 있다고. 햇빛이 너무 세서 앞을 못 봐, 앞을. 아. 진짜 선글라스 안 갖고 온 나 자신 너무 멍청해. 내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던 그 시민의 공원이. 이거 완전 그 인창동의 근린공원. 근린공원 만 해. 진짜 동네공원이네. 충격이다. 이거를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어? 문제야. 와, 이게 햇빛이 장난 없다. 어떡하지? 진짜 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뭐라 써져 있는데 1도 못 읽겠어. 아, 여기 이쁜 공간이 있네. 되게 신비한 존재가 하나 출현했어. 동네공원 맞아? 아, 이런 것도 지금 있고. 이거 나 저기 해갈레이라에서 본 것 같은 건데. 이렇게 동굴 만들어놓고. 아, 물고기도 있어. 저기. 아이, 우리 꼬물이들 보고 싶네. 밥 잘 나오고 있겠지? 이거 완전 새천국인디? 뭐야 이게? 방주나? 갈매기들이 애기애기하네. 갑자기 가쁜 서커스. 여기도 이렇게. 여기 들어갈까?
아베이루에만 있다는 디저트를 사 먹으러 왔어요. 이건 뭐야? What's inside of this? This is a traditional one. Inside you have a cream made of egg yolk and sugar. And outside you have the communion wafer, the host. Oh, okay. Mm. All the other sweets, they have the same cream inside. Okay. 결국 가장 대표적인 디저트로 가져왔는데요. 맛은 그냥 한 번쯤 먹어볼 만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으로 아베이루가 어떤 느낌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갈지 말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물론 저는 당연히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예쁘다. 예뻐. 밤이겠지 뭐 또. 아까 그 가게 앞에서 지나가던 밴드 아저씨들이다. 전문적으로 영상 촬영까지 하고 있는 걸 보니 아베이루 지역에서 유명한가 봐요. 노을이 지고 있는 아베이루 운하 거리입니다. 유럽에 많은 운하 도시들이 있잖아요.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겐트 등등. 이런 곳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전 물이 좋아요. 제가 아베이루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느꼈던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광지가 아닌 소도시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소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오셔야 할 곳은 바로 여기라는 점이에요. 미쳤다. 저 구름 뭐임? 애니메이션이? 아니. 아니 어떻게 구름 저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는 영상이 실물을 못 담는다. 와. 지금 되게 여러 번째 얘기하는데 저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구름이야? 어? 이 세상에? 해가 졌고 불은 들어왔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 안 켜지는지 모르겠네. 밥 먹고 오면 켜져 있으려나? 제가 미국식 중식을 좋아해서 간단히 먹고 트리 보러 갔어요. 아베이루는 제게 포르투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았던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지랍니다. 여러분도 아베이루의 매력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제가 아침밥을 먹었던 카페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 진짜 포르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구독은 눌러주세요. 안녕.